맞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1인 압력솥 펼쳐보겠습니다. 홈쇼핑에서 많이 팔죠. 최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가정용 1인 압력솥이 탄생하고 있다는 이곳. 여기 외부인이 많이는 안 오셔서 촬영하러 오시니까 또 긴장되네요.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네? 와. 이게 바로 무려 30년 만에 외부인에게 열리는 문. 대박. 국내산 미니 압력밥솥은 다 이곳에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요? 미니 압력밥솥은 저희가 점유율 100%입니다. 국산 1인 압력솥 점유율 100%. 국산 100% 1인 압력솥은 오직 이곳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찍으니까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솥의 개수가 연 12만 개. 1인용부터 5인용까지 다양한 미니 압력솥을 탄생시킨 기술력.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약 5년 전부터 돌풍을 일으킨 비결. 많다. 베테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국내산이 다 이깁니다. 반짝반짝. 코끼리 열리열리. 1인 압력솥 첫 번째 공정은 성형입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무게 1톤. 가격으로 치자면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양이라는데요. 그게요? 요즘 금보다도 구하기 힘들다고요. 이게 바로 압력솥의 주재료 스테인레스. 그런데 어째 너무 얇은데요? 얇아 보이네요. 이 얇은 판이 정말 압력솥이 된다고요? 믿겨지지 않지만 이 의문의 동작에서부터 압력솥 만들기가 시작된답니다. 이제 윗면, 아랫면 섞이지 않게 하려고. 아, 윗면, 아랫면을? 네. 안쪽면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알루미늄, 끝부분은 자석이 있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결합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자석을 붙여보시면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밥솥이 만들어지는 스테인리스는 3중 통 스테인리스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재질을 합쳐야 최적의 열 전도율을 가진 압력솥이 된답니다. 스테인리스 검수 작업이 끝난 후엔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준비운동 시작! 롤러로 표면 정리를 해주면 공정 진행 중 스테인리스의 갈라짐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통입니다. 통, 통, 통. 통, 통, 통이라고요? 통의 비밀은 이 성형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넣어요? 어? 우와, 짜잔!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잘 보세요. 마술 같아요. 스테인리스 판이 통째로 통으로 변신하는 모습. 갈라지지도 않네요.